임대차 보호법이란 게 있는데요. 임차인에 상당히 유리한 법이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지 그나마 좀덜 죽잖아요. 네 가지만 알고 가시죠. 네 가지. 계약 기간과 금액,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폭, 불리한 것은 무효. 이제 계약 기간과 금액. 자, 간단히 정리하면 1년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무조건 살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새롭게 다른 지역에 가서 자취방을 구하면 보통 집주인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월세 1년 계약이 여기는 국룰이야, 관례야. 여긴 다 1년씩 계약해. 그래서 계약서에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갱신이란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뭐 카드 유효 기간이 끝나서 갱신한다. 뭐가 끝나서 갱신한다. 거기에 쓰이는 갱신인데 앞에 묵시적이란 말이 쓰여 있고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지금 한 이게 한 100자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때한 여기 아니한 경우에는 정도까지밖에 숨이 차서 못 읽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네, 아니한만 몇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얘기를 안 하면 2년 더살수 있다. 임차인은 2년 더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이 규정을 알고 있어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이제 이 사람 끝날 때 됐는데 어떡하지? 이제 내보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2개월이 지났어요, 이 기간이. 그런데 집주인이 11월 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나가야지 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자,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2년 더 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더살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2 플러스 2, 도합 4년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계약 기간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는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이 맨 처음에 와서 월세 1년짜리 계약을 해도 이 법들을 다 적용하면 최대 4년까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선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인데 내가 저 이상한 법 때문에 세입자도 못 내보내고 2년을 더 줘야 돼? 나는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써서 2년 뒤에 어떻게 할지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법에선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을 만들었고요. 그게 총 9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월세.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치를 안 냈을 경우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년 살고 너 나가. 네. 여기서 중요한 건두 달치예요. 계약이 끝날 때, 너 그냥 나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또는 상당한 보상을 줬을 때, 아, 이사비 좀 줄게. 좀 나가줘. 라고 하면, 그래서 임차인이 오케이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맨 처음에 2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가 내려와서 1억이야. 지금 시세가 올라와서 3억이야. 그때마다 다 달라질 겁니다. 이 보상에 대한 액수는 정해진 게 없고, 마지막. 임차인이 큰 잘못이 있거나, 네. 임차인이 집을 막다 때려 부셨어. 이런 것들. 또는 임차인이 그 집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오피스텔을 어떤 잘생긴 남자한테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1년 있다가 전화가 와요. 알고 보니까 그 오피스텔 빌려서 불법적인 일들을 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해지도 할수 있고요. 네 번째, 실거주.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 살래. 라고 할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집주인들이 억울할 거잖아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집주인의 핏줄 중에 위아래예요. 집주인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다고 하거나 또는 집주인의 아들, 딸, 집주인의 손자, 손녀가 산다고 하거나는 됩니다. 형제 안 돼요. 네, 위아래만 돼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지만 장인, 장모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뭐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라고 또는 아들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부동산에 다시 내놔요. 전세로. 처음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집주인들이 꼼수를 쓰는데 2년 전에 살 때는 전세 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2억이야. 근데 이분하고 계약을 하려면 이 전월세 보증금을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는 지금 시세대로 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막 애가 다른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려서 어떻게든 내보내야겠다 라고 하고 부동산에 몰래 얘기를 합니다. 나 202호인데 지금 세입자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세입자 몰래 전세 2억에 사람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보내요. 그렇게 몰래.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2억으로 받죠. 집주인이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세입자한테 돈 줘야 됩니다. 세입자가 알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기간은 2년이잖아요. 네. 그럼 2년이 지나서 집주인이 5% 범위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임대료 인상폭은 계약갱신할 때5% 안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5%를 반드시 올릴 수 있다도 아니고 5% 안에서 올릴 수 있는 걸 협의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임차인이 아, 나못 올려주겠어.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서로 뭐 소송이든 무슨 뭐 지원센터에 가서 뭐 상담받고 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소송이 가면 2년 계약 기간 끝나 있을 거고요. 또 보통 소송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법에 보니까 5%까지 올릴 수 있대. 5% 올려 받을게. 세입자가 만약에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몇 항에 써 있어. 그럼 세입자가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죠. 세입자가 알면 이내에서 협의다. 나는 올려줄 마음 없다. 딴 데는 한20% 올랐으니까 5% 이내에서 기분 좋게 올리고 서로 더 삽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임대차보호법에 가장 강력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리한 것 무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불리한 게 무효일까요? 집주인한테 불리한 건 무효? 아니면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통 하면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집주인이 자기는 세입자를 들이는데 2년만 살고 무조건 내보내고 싶어. 집주인분은 세입자랑 계약서를 쓸때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아달라. 라고 계약서에 쓰고 도장을 100번 찍더라도 무효입니다. 왜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걸 꼭 써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일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라면 집주인한테 이 얘기를 하겠죠. 강행규정에서 위반된 거라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예 깨끗하게 안 써질 때가 많고요. 또는 집주인이 계속 우기는 경우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때 좀 난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강력한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이걸 굳이 써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써달라고 해봤자 서로서로 스트레스만 받고 썼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안 나간다고 이런 생각하다가 서로 또 싸움 납니다.